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영업 하실 때 쓸만한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달 전쯤 어느 한 구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 해당 사이트의 담당자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던 사이트인데 둘러보니까 자영업 할 때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 담당자분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분께 드릴 것도 있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협찬사항이 포함된 영상이니까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살포시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이 사이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영업을 하실 때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잘 나열을 해놓고 도움을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행복스토어라는 사이트인데 운영하는 회사가 SK의 그룹사인 SKMN 서비스예요.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긴 한데 다 소개를 해드리기는 시간상 애매해서 구독자분들께 실제 혜택을 드릴 예정인 두 가지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우선 사장님 안심 경영 팩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 하면 카드 매출 조회, 알바 구인 및 출퇴근 관리, 매장 위치 홍보를 한 번에 팩으로 묶어놓은 건데, 카드 매출 조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카드 입금 내역을 어플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보통은 유료 서비스 되는 누락 입금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알바 구인은 유료 알바 구인 공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랑 제휴를 통해서 구인을 등록하면 총 21일 동안 게재가 되고 최초 4일 동안은 하루에 3번, 3회 동안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유료 상품 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3회 최상단 노출이라 함은 작은 지방 소도시 기준에 지원자가 적은 곳은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관리가 꽤나 유용한데 직원들 출퇴근을 행복스토어 어플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기로 안 하고 말이죠. 급여 계산도 당연히 자동으로 되고 스케줄표도 나와 있고요. 보통 10분 정도 하는 지각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한데 그게 반복되는 알바나 직원들은 이 어플을 통하면 한눈에 그 직원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조금 일찍 출근하고 뭐 할 일 하다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의 직원들도 다 기록이 되는 거니까 직원 관리에 있어서 뭐 수월한 면이 있어요. 급여 자동 계산은 설정에 따라서 가게 상황에 맞게 달라지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매장 위치 홍보 등록이 있는데 이건 국내 서비스하는 지도 업체, 그러니까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통신 3사 내비게이션, 일반 내비게이션 지도 업체 카카오 내비나 지니, 매피, 파인드라이브 등등 총 20여 곳에 우리 매장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매장 정보를 입력하면 그걸 토대로 대행사가 등록을 진행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를 묶어 놓았어요. 총 10분께 1년 사용권을 제가 오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비즈멜론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이 다 해결된 음악 재생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멜론은 다들 아시죠? 유료 결제를 통해서 음악을 우리가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벅스 뮤직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시려나?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멜론이나 벅스 같은 건 개인이 들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매장이나 기타 손님, 타인이 있을 때 틀면 그게 또 저작권 위반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 저작권료까지 다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비즈 멜론이에요.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 최신곡이면 최신곡, 장르별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행복스토어 자체에서 서비스 하는 건 아니고 행복스토어를 통해서 이용을 하면 안심 경영 팩까지 포함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제휴를 맺은 거예요. 이건 총 10분께 6개월 이용권을 드릴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홍보 마케팅 솔루션, 매장 운영 팁, 행복 아카데미, 뭐 세부적으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하는 게 참 많아요. 유료 서비스보다는 무료 서비스가 더 많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안심 경영 팩은 연 12만원이고 비즈멜론은 월 2만원짜리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독자분들께 이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 경영팩 같은 경우는 1년 이용권 10분, 그리고 비즈멜론은 6개월 이용권 10분, 이렇게 총 20분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 비즈멜론 6개월 이용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심 경영팩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비즈멜론을 받으시는 분은 안심 경영팩도 같이 6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이 영상 댓글에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포튜브 추첨을 통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따로 메일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즘 자영업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죠. 이런 IT, 테크 쪽으로도 발달이 되고, 저희 어머니도 한때는 이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고 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찌 사나 할 정도로 빠르게 적응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사를 할 때도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면 적극 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에 익숙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위에서 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메일 남겨주세요.